여러분 안녕하세요, 백가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 또한 잘 지냈습니다. 왜? 매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것과 그것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께 리뷰할 제품은요, 바로 바로 테이블 원 솔리드 탑입니다. 말 그대로 솔리드 탑 상판인데요, 제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방을 열어 볼게요. 자, 상판을 꺼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요, 59, 39, 높이도 39cm고요. 무게는 1630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드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프레임이 완성이 됐고, 솔리드 탑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아주시고요. 끝에 꽂아주시면 끝! 편의를 위해 의자에 앉아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어 1! 뿅! 야! 정말 매주 놀라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뭐 기가 막힙니다. 체어 1에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체어 1, 테이블 1 세트로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아무래도 솔리드 탑인 만큼 무겁긴 한데 대신에 안정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최대 내하중이 50kg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앉거나 뭐 위에 올라서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물건들을 올려놨을 때 50kg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튼튼하죠? 멜라민 소재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튼튼한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모래 주머니인데 15lbs예요. 그러면은 6.8kg 정도 되는데 이걸 제가 한번 올려놔 볼게요. 뭐 전혀 불안하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놔둬도 뭐 프레임이 휜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지탱을 해주는 게 느껴지는데요. 저 혹시 괜찮으시면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사실 저희가 캠핑 가서 이 위에 10kg 이상 올려놓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최대 내하중이 50kg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걸 하나 더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14kg 정도가 올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네, 전혀 지금 아래에 제가 다리 쪽 보고 있거든요. 흔들림이나 안 느껴지고 튼튼하고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게를 그냥 15kg 정도를 버티는 거를 그냥 보여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상판에 이렇게 보이시죠?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얘네는 왜 있는 걸까요? 굳이 지금 테이블 1에다가 체결을 해놨으면은 딱히 이 구멍이 필요가 없는데 뭔가 해서 봤더니 이 구멍이 테이블 S와도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테이블 S를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S 뿅! 네! 테이블 S와도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시고 반대쪽도 꽂아주시면, 와, 저는 솔직히 테이블 S랑 호환이 되는지는 몰랐거든요. 이 프레임만 있으면 테이블 스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테이블 1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대박.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테이블의 사이즈에다가 체결하시면 자신의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테이블 1에다가 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저희 그 캠핑 브이로그 찍는다고 라이브 한 날 있잖아요. 네이버 호두 이행어 갖고 나갔을 때 스몰에 꽂는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에다가 체결하는 브릿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를 여기다 꽂으면은, 자, 여기다 꽂고 꽂으면 이거 하나 더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연결할 수도 있어요. 계속 체결이 가능하니까 저 친구들이 테이블 원을 갖고 있다면 브릿지만 있으면 테이블을 상판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넓게 쓸 수 있는 팁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백패킹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미니멀 캠핑이나 아니면 오토캠핑 하실 때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테이블 1이 메쉬 스킨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드탑, 솔리드탑이 있는데 좀 튼튼하고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면
저는 솔리드탑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방 있잖아요. 이거는 헬리오스에서 따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가방을 열면은 가운데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상판을 넣으시고 한쪽에는 이 프레임을 넣는데 이 가운데에 이 막이 있기 때문에 상판의 기스를 나지 않게 방지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나는 뭐 가방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사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편하게 들고 다니실 거면 이렇게 상판을 넣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다가 이 프레임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어깨에 매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얇은 것들 있잖아요. 뭐 테이블 오나 이런 것들은 이 안에가 넣어도 예,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가방 괜찮은데?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테이블 원 솔리드탑 상판을 만나보셨는데요. 테이블 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따로 하나 요거 정도만 구매하시면 더 여러 용도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방을 구매하시면 옆에 프레임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판에 기스도 안 나고 들고 다니실 때도 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이블 원 솔리드탑 상판을 만나봤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제가 어떤 제품으로 찾아올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이것과 이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백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믿고 있는 너.